토로야, 소식 들었어? 경기도와 시흥시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해준대. 맞아. 경기도와 시흥시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에게 지급되는 거야. 아, 그럼 시흥 시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우선 경기도에서 10만 원, 시흥시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받게 될 거야. 총 20만 원을 받는 거지. 단,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만 가능해. 진짜? 언제부터? 잘 기억해.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야. 근데 알다시피 나 요즘 맨날 야근하잖아. 신청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마, 해로야. 시흥시는 특별히 찾아가는 접수가 준비되어 있어.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 우리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주신대. 진짜? 시흥시 완전 감동이다. 맞아 맞아.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 나오니까 꼭 확인하고 신청해. 들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 우리 모두 힘내자. 힘.